지구상에는 수많은 건축물과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100% 자연을 이용해서 자신이 살 집을 만드는 친환경 건축가들이 있는데요. 바로 동물들입니다. 인간만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죠. 동물들도 자신들이 살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 중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홍개미인데요. 우리에게는 나무를 갉아먹고 목조 건물을 손상시키는 주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흰개미는 굉장히 똑똑하게 집을 짓고 그 구조와 기능이 과학적입니다. 자연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흰개미의 집, 아키베어 TV와 함께 알아봅시다. 아하!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흰개미는 추운 서식지에서 살지 않습니다. 따뜻한 열대, 아열대 기후에서 많이 사는데요. 아프리카 초원의 기온은 연평균 40도이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건기와 우기에 따라 습도도 불규칙하죠. 이렇게 척박한 환경인데도 흰개미 집 내부는 일정하게 30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흰개미 집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혹시 흰개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얼핏 보면 바위 덩어리나 흙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들이 바로 흰개미들의 집입니다. 땅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흰개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공기가 나갈 수 있는 통풍구라는 사실. 오히려 흰개미들은 비교적 시원한 땅 밑에서 생활을 합니다. 내부를 보면 통로와 구멍이 엄청 많습니다. 통로가 정말 복잡하죠? 이 통로들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 내부에서 나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통풍구를 타고 위쪽 구멍으로 올라가고 바닥과 연결된 아래쪽 구멍에서는 신선한 새 공기가 들어오게 합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는 공기의 대류 현상을 적용한 것이죠. 게다가 구멍들은 창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어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차가운 공기를 축적해 더운 낮 동안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공기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흰개미들은 2시간 안에 모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나 봅니다. 곰손의 그 사건. 여러분은 더운 여름날 쇼핑을 하는데 그곳에 에어컨이 없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아프리카 짐바브웨에는 에어컨이 없는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흰개미 이야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쇼핑센터와 에어컨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할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가 흰개미 집의 구조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에어컨 없는 대형 쇼핑몰이기 때문이죠. 건축가 믹 피어스는 1990년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 에어컨이 없는 쇼핑센터를 지어달라는 황당한 요청을 받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쇼핑센터라니 어느 누가 더운 곳에서 쇼핑을 하고 싶어 할까요? 한참을 고민하던 어느 날 피어스는 한 생물학자가 이야기하는 흰개미 집의 환기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시스템을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었죠. 운이 좋게도 수도 하라레 쪽은 열대지방인데도 불구하고 고도가 높아 온화한 날씨였기 때문에 피어스는 에어컨 없는 쇼핑센터가 가능하다 생각하였고 실행에 바로 옮겼습니다. 이 쇼핑센터의 핵심은 흰개미 집과 마찬가지로 공기의 순환입니다. 피어스는 건물의 1층을 비우고 꼭대기에는 60세계의 통풍구를 설치합니다. 같은 건물을 2개 설치하여 건물 사이를 유리천정으로 덮어 아트리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하에 선풍기를 설치하여 두 건물 내부로 일정하게 공기가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아래쪽 뚫린 구멍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고 찬 공기가 내부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게 만드는 것이죠. 건물 곳곳에 환기구를 설치해 여닫을 수 있게 하여 내부 온도를 조절하게 하자 한여름 뜨거운 낮에도 실내 온도는 24도로 유지되는 자연 냉방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전력이 들어가는 곳은 공기 순환을 돕는 선풍기뿐. 같은 규모의 건물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고 전기 85%, 가스 87%, 물 28%가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용으로 바꾸면 연간 350억 원이 절약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아하!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이번 영상에서는 흰개미의 건축가 그것의 영감을 받은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작 6mm 정도의 흰개미가 자신의 키에 1000배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을 짓다니. 인간의 건축 기술이 오랜 시간을 거쳐 발전했지만 아직 자연에게 배울 것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